배우 이세영이 글로벌 팬들의 커피차 선물을 인증했다. 이세영은 이를 자신의 SNS에 리에스 영 인터내셔널에서 보내온 커피차 고맙습니다. 힘내서 촬영할게요. 오늘도 열심히 라는 글과 함께 사진들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법대로 사랑하라 막바지 촬영 중 글로벌 팬들이 자신을 위해 보내온 커피차 앞에서 환하게 포즈를 짓고 있는 이세영의 모습이 담겼다. 빨간 트위드 재킷에 청바지 차림을 한 이세영은 상큼한 미소로 화답하며 팬들의 사랑에 화답하고 있다. 이세영은 지난 연말을 뜨겁게 달군 사극 옷소매 붉은 끝동에 이어 현재 KBS 2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 출연 중이다. 이세영은 불의를 못 참는 불같은 성미로 로펌을 뛰쳐나와 카페 겸 법률사무소를 차린 김유리 역을 맡아 이승기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이세영이 정은지와의 친분을 과시했다. 배우 이세영은 29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사랑해요 정은지 나는 모히또라임 눈의 콜 드라마 끝나면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해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들을 게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는 그룹 에이핑크 멤버 겸 배우 정은지가 보낸 커피차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있는 이세영의 모습이 담겨있다. 무엇보다 이세영은 움푹 파인 쇄골로 청초한 미모를 뽐내고 있어 보는 이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사진에는 정은지의 커피차 선물 앞에서 행복 가득한 포즈를 취한 이세영의 모습이 담겨있다. 니트 카디건에 짧은 데님 스커트를 입은 이세영은 음료를 마시며 상큼 발랄한 매력을 뽐내는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촬영장을 밝히는 인형 미모가 감탄을 유발한다. 한편 이세영은 KBS ETV 새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를 자기작으로 선택했다. 법대로 사랑하라는 괴물 천재라고 불렸던 전직 검사 출신 건물주 김종호와 4차원 변호사 김유리가 법률사무소 겸 카페, 카페를 둘러싸고 벌이는 심쿵, 최고형 법치 로맨스다. 이세영은 극중 뛰어난 외모를 자랑하지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불같은 성격을 지닌 4차원 변호사이자 세입자 김유리 역을 맡았다. 배우 이세영이 팬들의 간식차의 고마움을 전했다. 이세영은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해외원님들 덕분에 슈러슈랑 음료 맛있게 먹고 힘내서 촬영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에는 화사한 의상을 입고 음료 인증샷을 찍는 이세영의 모습이 담겨있다. 공주님이 따로 없는 아름다운 미모와 빛나는 자태가 눈길을 끌었다. 이세영은 마치 광고 같은 인증샷으로 팬들의 사랑에 보답했다. 팬들은 세영 커피를 즐기세영이라는 귀여운 문구로 응원을 보냈고 댓글을 통해 진짜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등의 애정을 표현했다. 한편 이세영은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함께 오는 9월 5일 첫 방송 예정인 KBS 2 새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 출연한다. 노승아 작가 인기 웹소설이 원작인 드라마로 검사 출신 한량, 간물주 김정호와 4차원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에로 로맨스를 그린다. 배우 이세영이 팬들에게 고마워했다. 20일 이세영은 인스타그램에 사랑하는 해외원님들 덕분에 슈러슈랑 음료 맛있게 먹고 힘내서 촬영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이세영은 블라우스를 입고 커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법대로 사랑하라 제작팀 여러분, 세용 커피를 즐기세용이라는 커피차 문구가 눈에 띈다. 이세영은 9월 5일 첫 방송하는 KBS ETV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 출연한다. 검사 출신 한량, 간물주 김정호와 4차원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에로 로맨스 드라마다. 이세영은 대형 로펌 황앤구를 퇴사하고 법률상담 카페인 카페를 개업하려고 하는 4차원 변호사 김유리 역을 맡는다. 이승기, 이세영, 김남희, 김세기, 오동민, 안동구, 조한철, 전국권, 전노민, 김원혜 등이 출연한다. 법대로 사랑하라가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원작 비교 포인트를 공개했다. 오는 9월 5일 첫 방송 예정인
KBS ETV 새 월화 드라마 법대로 살아나라는 검사 출신 해양 간물주 김종호와 4차원 변호사 세입자 김유리의로 로맨스 드라마로 2,500만 뷰 이상을 기록한 노승아 작가의 인기 웹소설을 드라마화한 작품이다. 특히 법대로 사랑하라는 원작 웹소설의 스토리를 탁월한 각색으로 풀어내 재미와 감동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첫 방송 시청 전 필독 사항인 원작 비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해봤다. 원작 비교 포인트 1. 김정호 앤 김유리 캐릭터 변화. 14년, 17년 짝사랑. 추리닝 업그레이드 플러스 미스코리아 설정 변경. 먼저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는 이승기와 이세영이 열연하는 주인공 김정호와 김유리의 캐릭터 변화가 눈에 띈다. 전교 1등이 된 김정호, 이승기와 전교 1등을 뺏긴 전교 2등 김유리, 이세영은 유지되면서 김정호의 짝사랑 시간이 14년에서 17년으로 더욱 길어진 것. 게다가 원작에서 초록색 추리닝만 고수하던 김정호는 드라마를 통해 빨강, 보라, 은색 등등 5색 빛깔 추리닝 패션을 선보이고 웹툰 작가에서 웹소설 작가로 변신해 호기심을 높인다. 또한 김유리는 원작과 같이 세상의 모든 패턴을 섭렵한 패션계 이단아와 미모의 소유자 콘셉트는 유지하되 원작에 있던 미스코리아 출신 변호사가 아닌 더욱 러블리하고 현실적인 캐릭터를 그려낸다. 원작 비교 포인트 2. 주변 인물 변화. 박우진, 한세연, 도진기 이름 및 설정 변경 플러스 원작에 없던 뉴 캐릭터 등장. 웹소설 원작에서 드라마로 각색되며 달라진 포인트는 주변 인물에게서도 드러난다. 원작에서 김종호의 건물, 은하빌딩 2층 세입자와 고등학교 절친들의 설정도 달라진 것. 웹소설에서 은하빌딩 2층 세입자는 조화 청소년과 원장 출석 원이지만 드라마에서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 박우진, 김남희으로 원작과 달리 김종호와 사촌지간으로 나온다. 더불어 원작에서는 김종호, 김유리 보함, 고교동창 절친이 5인방으로 초등학교 교사 한세연과 셰프 이준원 외 혁진이라는 친구가 더 존재한다. 반면 드라마에서는 고교동창 커플 이름은 한세연과 도준기로 바뀌고 여자동창 친구 직업도 경찰로 바꿔 더욱 걸크러시한 매력을 발산한다. 더욱이 드라마에서는 원작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이 다양하게 출격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원작 비교 포인트 3. 갈등 캐릭터 관련 설정 변화. 이 회장, 이편홍과 관련된 그룹 및 계열사 변경. 그런가 하면 원작과 드라마 사이 갈등 캐릭터에서도 설정에 대한 차별화를 감히 색다른 긴장감을 이끈다. 극중 빌런인 이 회장, 전국관, 이편훈, 주원철과 관련한 설정이 원작과 달라진 것. 원작에서 태경그룹이었던 이 회장의 기업은 교한그룹으로 원작에서 태경그룹 계열사인 태경병원재단 이사장이었던 이편웅은 드라마에서 도안그룹 계열사 도안건설 대표로 등장. 원작과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며 더욱더 드라마틱한 갈등을 고조시킨다. 제작진은 법대로 사랑하라는 탄탄한 원작의 재미와 감동을 더욱 생동감 넘치고 섬세하게 재탄생시킨 드라마라며 미리 원작 웹소설을 예습한 뒤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재미 역시 드라마를 유쾌하게 즐길 수 있는 재미 포인트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한편 법대로 사랑하라는 5일 월요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된다.